안녕하세요. 안경 쓴 남자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경액, 이제 안경 세척액이죠. 세척액 만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평소에는 안경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 노안이라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제 안경을 쓰면 눈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책을 읽을 수가 있죠.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되게 이제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눈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 보면 이제 눈물처럼 이렇게 안경 아래 붙게 됩니다. 그게 단백질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름덩어리죠. 그게 이제 여기 붙다 보니까 안경이 이제 흐릿하게 되죠. 그래서 안경 요 닦는 수건을 가지고 그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닦아봤자 실제로 뭐 부르고 해서 닦아봤자 왠지 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경을 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하고 나면 안경이 훨씬 더 깨끗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죠. 근데 그 지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안경점에서 이제 식초를 조금 탄다든지 뭐 약간 뭘 탑니다. 타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름때 이제 기름 덩어리죠. 아까 단백질 그거를 잘 벗겨내는 그런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잘 안 되는데 단백질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이렇게 좋게 그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 중에서 식초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이죠. 저희들의 그 유인균, 이제 유익한 인체균, 이건 사람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아찌 발효할 때, 그다음 우유에 이걸 넣게 되면 그 다음 날 치즈가 됩니다. 아, 치즈가 아니고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리고 콩에 넣게 되면 그 다음 날 청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장아찌에 넣으면 1년 내내 그 장아찌가 아삭아삭하게 되게 맛이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발효 식초도 만들고 발효 술도 만드는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그러면 이 종자균을 실제 안경 세척액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시중에 가면 이런 생수 팔죠. 생수를 하나 사십시오. 그럼 요 생수가 이제 500ml예요. 500ml. 요 생수를 딱 땁니다. 따고 요 생수에다가 요 안에 보면 유인균 안에 보면 요런 스푼이 있습니다. 요 스푼이 그 1g짜리 스푼입니다. 요거 한 스푼 딱 뜨면 1g이 됩니다. 그러면 요 생수는 가만히 보니까 500ml예요. 500ml. 이 유인균 사용량이 이제 100ml. 이제 요거 두 배죠. 100ml에 요 안에 있는 스푼 한 스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500ml니까 이제 요 스푼 반 스푼만 떠면 되죠. 요 스푼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스푼으로 유인균 요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반 스푼만 딱 떠가지고 여기 생수에다가 넣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인균을 이렇게 반 스푼만 딱 떠요.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생수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뚜껑을 딱 닫죠. 닫고 흔들어 줍니다. 예, 이게 잘 녹도록 흔들면 여기 보면 이제 미생물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미생물이냐, 이게 살아있냐, 그런 걸 알고 싶으면 제가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 회사에 한번 오게 되면 요걸 한번 찍어 가지고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위상차 현미경이란 거예요. 위상차 현미경 가지고 보게 되면 요게 미생물이 부글부글한 걸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바로 뒤에 요 영상 끝나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제 미생물 모습을 동영상을 옛날에 찍어 놓은 걸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맹물에다 미생물 넣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생수에다가 마트에서 생수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미생물 넣고 요걸 딱 해놓고 이제 요걸 계속 놔두게 되면 이제 점점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맛이 막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한 며칠 있으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뭐 괜히 먹고 맛 이상하다고 이제 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안경 세척 세척액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놓으십니다. 꼭지에다가. 그리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 뭐 하나 붙여놓든지 붙여놓고 난 뒤에 다이소 가면 요런 스프레이 요 하는 게 팝니다. 요거 하나 제가 이게 뭐 500원인가 10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 요런 거를 하나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사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좋은 물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예. 넣고 저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경 이렇게 안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뿌립니다. 여기다 딱 뿌립니다. 여기도 한번 뿌립니다. 여기 뿌립니다. 끝이에요. 자, 이렇게 뿌리고 난 뒤에 조금 둬야 됩니다. 바로 닦지 말고,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이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을 지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걸 뿌리고 조금 최소한 1분? 2분? 2분 정도 이제 놔두면 얘들이 여기에 살 달라붙습니다. 1, 2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요 안경 닦는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세척을 하죠. 자,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지금 아주 빠듯빠듯하게 기름때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눈에서 깜빡깜빡할 때 여기 나오는 이게 단백질이고 이게 바로 기름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 안경에 그 기름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누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허해가 닦아도 누른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안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닦고 나면 마치 새 안경 같습니다. 여러분 안경 처음에 샀을 때 그것처럼 깨끗하게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책 같은 거 봐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 유인균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세척 액이죠. 안경을 닦는 세척 액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 1g을 여기다가 1g도 아니죠. 반 스푼이니까 0.5g입니다. 0.5g. 왜 이게 500ml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큰 생수통 같으면 이제 1리터 생수통 같으면 요 안에 한 스푼 요걸 한 스푼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게 500ml니까 반 스푼만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럼 한 스푼 넣으면 어때요? 한 스푼 넣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효 종자균은 여기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현미경으로 보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며칠 있다가 냄새를 맡아보면 이상하게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들 냄새거든요. 뭐 상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그걸 딱 넣어놓고 다이소 가면 이런 거 팔죠. 요거 딱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안경에 척척척척 뿌려가지고 한 1, 2분 놔뒀다가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마치 새 안경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 안경 이제 안경을 안 쓰면 제일 좋죠. 안경을 안 쓰고 뭐 책도 잘 보고 뭐 다 잘 보면 좋은데 나이가 좀 들고 아니면 뭐 이거 저 뭐 책을 좀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요즘 애들 뭐 이거 뭡니까? 그 컴퓨터. 네,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시력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불편하죠. 이제 그러면 안경을 쓰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는데 이제 이걸 계속 닦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데 방금처럼 이제 저희들 유인균을 가지고 이제 안경 세척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몇 달 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 이제 부어가지고, 쓰면 되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거 하나 만들려고 유인균 이것도 사야 되고, 또 뭐 저거 하고 번거로운데, 이거 얻을 데 없느냐? 하나는 한번 써보고, 요렇게 이제 한 개 한번 써보고, 좋으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러면 이제 얻을 때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통이 이게 한 개 1,000원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서 공짜로 줘 이러면 이제 당연히 안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경을 뭐 하다 못해 이제 싼 돋보기 안경이라도 아니면 요즘 저 요렇게 뭐 원리복 안경 이런 거는 얼마 안 하죠. 한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안경 맞출 일이 있으면 해운대, 부산에 해운대가 있습니다. 부산에 해운대 보면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해운대 그 안경점 이름이 현대 콘택트 안경이라고 해운대에 있는 안경점입니다. 안경점인데 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물어가지고 그거 가서 뭐 조그만한 안경이라도 뭐 한 몇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돋보기 안경 하나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하나 줘. 나 한번 써볼 거야. 이렇게 한번 닦아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맨날 발효 이야기 하다가, 뭐, 사주팔자 이야기 하다가, 뭐, 이번에는 왜 또 안경 이야기를 하니? 이러는데,
이게 제가 뭐좀뭐 주변에 뭐가 많습니다. 또 머릿속에 또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오만대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안경 할일 있으면 이제 부산에 계시면 해운대 가시고 요 해운대 안경점 여기에 여러분들 이용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안경 사고 달라 하십시오. 그냥 공짜로 그 유튜브에 그 이만석이 나가지고 여기서 얻으면 된다 하더라 하면서 공짜로 달라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이 이제 곤란하죠. 그래 안경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하나 사고 요거 하나 얻어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좋으면 또 저희들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오만카테만카 다 저기 만듭니다. 이제 그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요구르트도 만들고 청국장도 만들고 뭐 발효식초도 만들고 발효술도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뭐 오만가때만 걸 이제 다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안경 세척액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척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딱딱딱 뿌리면서 세척을 하면 안경을 훨씬 깨끗하게 그리고 또 요런 거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이런 거한 그릇 만들어 놓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거 그거 하는 거 이걸 몰라서 그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 미생물로 안경을 닦게 되면 이제 미생물이 단백질을 먹어버려요. 지 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깨끗해진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안경이 막 뿌옇고 흐리고 이러다 그러면 요걸 뿌리 놓고 한 2, 30분 놔두는 거예요. 1, 2분 놔둬도 되는데 2, 30분 정도 놔두면 이제 20분만 하면 이제 미생물들이 다시 2차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요게 두 배로 늘어납니다. 미생물들이. 그래서 더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안경 할일 있으면 해운대 안경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거기서 얻었습니다. 뭐 제가 촬영하는데 안경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되게 친절합니다. 가면 여러분들이 그 안경점에는 두 종류죠. 여러분들이 돈 많이 쓰면 친절합니다. 근데 저 해운대 안경점에는 가면 돈 많이 안 써도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거기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다음번에는 요 이제 안약 이제 유인균으로 안약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식염수 있죠. 식염수. 안약은 아니고 식염수죠. 이제 식염수를 이제 소금을 발효시키는 거죠. 이제 균으로 이제 소금을 발효시켜 가지고 이제 식염수를 만드는 거죠. 이제 식염수를 만들어서 이제 눈에 이렇게 넣으면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세척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이걸 이제 이걸 만들어 팔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약회사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 사용하는 것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거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 직접 식염수 만들고 그 식염수에 들어가는 소금을 발효하는 방법 그걸 다음번에는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